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첫 인사로 충청권 초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발탁했습니다. 첫 회의에서는 삼국지에서나 나올 법한 내부 궁중 암투는 하지 말자고 강조했는데 공천 잡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. 총선 100여일을 앞두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당의 소식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비대위 첫 회의가 열린 국민의힘 회의장 변명 문구가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연설로 교체됐습니다. 한 비대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소수당이고 우리의 상대는 똘똘 뭉쳐있다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습니다.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.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량은 결국 졌습니다. 한 비대위원장은 또 싸움에서 이기는 정치가 아닌 공공선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는데 비대위원들도 한 위원장의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비대위 참여 수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이제까지 우리 정치는 본연의 역할을 잃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습니다. 저는 미력이나마 정치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목소리를 또 내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을 이제 수락하게 됐고요. 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에 충남권 초선인 장동혁 의원을 발탁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. 최선을 다하겠다. 그런 얘기했습니다. 직전 사무총장이었던 이만희 의원은 경북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.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홍영림 전 기자를 임명했습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